보랏빛 향기 강수지 부탁해온 김대리님이라고 하셨는데요. 네, 아, 보랏빛 향기 너무 오랜만에 불러봅니다. 그리고 지아씨의 물론, 지아씨의 물론. 물론 이 곡은 제가 모를 것 같기도 해요. 어떻게 하는 거죠? 잠깐 가볼까요? 모를 것 같아. 뒤 후렴 부분 밖에. 네, 이 물론은 이따 제 무대 끝나고 우리 그린 씨가 박스로 틀어드리겠습니다. 아, 빅마마의 체념 주셨고요. 정인 씨의 오르막길. 여기 또 생일 맞으신 분이 있으신 거예요? 다른 테이블에도? 네. 어디에서 생일이신 거예요? 체념은 어느 분이 신청하셨어요? 체념 진짜 잘 맞으신 거. 아, 7번에서? 아, 제가 체념이 잘 어울릴 것 같나요? 아, 네. 체념 마지막 곡으로 좀 밀어두겠습니다. 기운 다 빼고 불러드릴게요. 어제 그저께가도 체념 신청하셔가지고 오르막길을 요새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신청곡 하시는데 제가 지금 연습이 안 끝난 곡인데 계속 주셔서 일단은 전해드려볼게요. 순서대로 보랏빛 향기 먼저 전해드리고 오르막길 체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. 보랏빛 향기. 너무 오랜만에 부르네요. 요즘 그 신혼 재미에 푹 빠져 계신 강수지 씨. 요즘 유튜브에서도 거의 매일 요리하고 하시던데요. 어제 어느 프로그램에서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그냥 잠깐 봤나 봐요. 김국지 씨가 되게 새벽에 일찍 잘 나간대요, 집을. 그래서 거의 강수지 씨가 집에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강승희 씨가 아주 어렸을 때 부르셨던 곡입니다. 이 노래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? 보랏빛 향기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?